기출변형 문제 10회입니다. 1번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a라고 하는 변수에는 164가 실행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남아있는 이 시프트에 대한 식은요 a는 a를 오른쪽으로 2칸 시프트 한 값을 입력한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서는 왼쪽으로 두번 시프트를 하게 되는데요. 어 저희가 어, 오른쪽으로 두칸 가고 왼쪽으로 다시 두칸 갔으니까 이 값은 제자리 그대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프트 연산에 값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get, 디버깅을 꼭해 보셔야 됩니다. 164를 이제 이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10100100.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두칸 시프트를 하게 되면 0010101001. 다시 또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10100100. 다행히 이 부분에선 삭제가 되 거나 그런 부분 없이 기존에 있었던 164와 동일하네요. 어, 시프트라고 하는 부분이 왼쪽 오른쪽을 이제 대칭으로 똑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디버깅은 항상 꼭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무결성의 종류는 무엇인가? 외래키 값은 너리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값과 동일해야 한다. 즉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 참조를 하는 중에 관련되어서 무결성을 가져야 된다. 정답은 참조 무결성입니다.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게 되는 문제였어요. 3번. 다음 자바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넘버라고 하게 되는 배열에는 총 5개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반복문인 포문에서는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총 4가지에 대한 4번만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4번에 대한 수, 배열의 수를 누적하게 되는 식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위쪽에서 나와있었던 배열, 저희가 일반적인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하여 4번, 4까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배열에 나와있었던 부분 중에서 502, 12, 666, 11만 더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10은 0번이기 때문에, 배열 이제 더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디버깅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랬을 때이 밑에 나와 있었던 넘버의 배열의 1번부터 4번까지 합을 구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된다면 1191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IP 주소 A부터 E 클래스의 사용 목적 중연구용 통신으로 사용하는 클래스는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클래스는 총 5개로 구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A부터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 순으로 이제 연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E 클래스였습니다. A 클래스는 대륙 간 통신, B 클래스는 국가 간 통신, C 클래스는 기업 안 통신, 이제 D 클래스는 그룹 통신, E 클래스는 연구용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윈도우 10의 홈과 프로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기억에는요. 홈버전과 프로버전 상관없이 모두 원격 지원 및 제어가 가능하다. 니은. 버전 최대 CPU 소켓은 1개, 프로버전 CPU 소켓은 2개로 차이가 있다. 디귿, 홈 버전의 램은 128GB까지 인식하고 프로 버전은 2TB까지 인식이 가능하다. 비트럭커는 프로만 가능하다. 라고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정답은 기억입니다. 홈 버전과 프로 버전은 모두 원격 지원및 제어가 가능하지 않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프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바의 출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프린트 LN 그리고 프린트 F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프린트 LN은 뒤쪽에 아무런 이제 명예차가 없다고 해도 엔터를 치게 되기 때문에 ABC 다음에 아래줄에 d f 라고 출력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를 완성하시오. 학생부와 연관된 뷰를 연쇄적으로 제거하죠. 연관된 부분을 삭제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정답은 케이스 케이드가 되게 됩니다. 8번입니다. 윈도우 키를 이용한 단축키 중 사용자 전환, 윈도우 잠금을 실행하게 되는 단축키. 자, 사용자 런안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로그인, 로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윈도우 키라고 하게 된 부분과 저희는 이제 L이라고 하는 걸 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형상관리 도구를 작성하시오. 가장 오래된 형상관리 도구 중하나로서요 서버는 단순한 명령 구조를 가진는 장점이 있지만 텍스트 기반의 코드만 지원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형상관리 도구인 CBS를 말하게 됐습니다. 10번입니다. 디자인합과 뷰를 새로 작성하여 출력하는 SQL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적 테이블에서 오른쪽과 같이 뷰가 생성되었다면 뷰를 생성하는 s q l 의 조건에 적합한 말은 무엇인가? 현재 왼쪽에 나와 있었던 성적 테이블을 뷰로 디자인학과 뷰로 만들어 게 됐고 이때 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죠? 에즈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같이 붙게 됩니다. 이때 조건은 현재 디자인학과만 남아 기 때문에 저희는 학과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디자인으로 고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유닉스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네, 정답은 kill이었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마찬가지로 넘버 r 라고 하는 배열에는 총 5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트라고 하는 부분은 i 는 i부터 넘버까지 넘어가 끝나게 되는 동안에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s u 썸은 썸 sum 곱하기 i라고 하는 부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나와 있었던 배열에 모든 숫자를 합 모든 숫자를 곱하게 되는 식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죠. 근데 현재 제일 먼저 곱하게 되는 부분은 썸이라고 하는 부분과 넘버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i라고 하는 부분을 곱해 줬을 때 이때 배열에 대한 부분이 썸이 몇으로 0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i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구수는 그 1이든지 2이든지 3이든지 4이든지 다 어떤 수가 오더라도 0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숫자의 곱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입력된 수와 달치 값이 계산되지 않고 연산되지 않고 썸의 초기값이 0이므로 0에 대한 곱은 무조건 답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 ERD에서 사각형으로 나타낸다. 3을 또는 사건으로 정의되며 개체라고도 한다. 개체라고 불리게 되는 이 부분 우리는 저희는 엔티티라고 하겠네요. 14번입니다.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 입력문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하였을 때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Hello World"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Hello World"라고 하는 사이에 지금 현재 띄어쓰기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어요. 한 번에 입력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력되게 되는 부분이 한줄한 한 번에 입력이 되더라도 저희가 입력되는 부분 자체에서 변수가 나눠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외부로 입력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공백이 있는 상태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hello가 a로 그리고 월드가 b로 나눠져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띄어져 있었던 이 부분이 붙게 되는 거죠. hello 월드 자. 저희가 프린트 에프로 출력하게 되는 부분 안에서 공백이 없는 부분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공백이 있게 되는 부분에 대한 입력을 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보기를 참조하여 해당 내용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오한 릴레이션에 있는 후보키 중에 하나 이상의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입니다. 모든 테이블의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슈퍼키로 알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성적표 테이블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패스에게 주는 명령어입니다. 권한을 주게 되는 명령어는 그랜트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죠. 그래서 성적표에 대한 권한을 홍길동에게 주기 때문에 1번에는 온. 2번에는 t 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Grant라고 하는 부분은 권한을 주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권한을 해제하게 됐을 때 r e v 에서는 뒤쪽에 revoke n from으로 to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1 7 번입니다. 다음 시언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A라고 하는 부분의 배열은 A라고 하는 곳의 변수는 o라고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B라고 하게 되는 변수는 7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가운데 식을 보게 되면 넘버라고 하는 부분은 5로 되어 있는데요 넘버에다가는 a 그리고 n% 그리고 n 을 이제 전위연산자로 보시게 됩니다 이때 식을 이제 풀어서 보시게 되면 n 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에다가는 5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end 연산 그리고 n 이라고 하는 부분 나왔으니까 다시 또5라고 하는 부분에 전위연산자로 전산이 되겠죠 그러면 5가 아닌 6이 돼서요. 5와 6의 앤드자 5라고 하는 수와 6, 0, 0, 0, 0 오니까요. 0, 1, 0, 1과 6이라는 숫자니까요. 0, 0, 0, 0, 0, 0 1, 1, 0 이렇게 되겠네요. 이두 부분 앤드를 하게 되면 0, 0, 0, 0, 0, 1, 0, 0이 되어서 a라고 넘이라고 하는 게맨 처음에 출력되는 부분은 몇이 될까요? 바로 4가 될 겁니다. 이때 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여기서 아래쪽에서 다시 또 이제 식을 하게 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 다시 지우고요. 넘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식을 다시 또 플러스 보게 되면 b7이죠. 그리고 m 퍼센트 그리고 4라고 하는 거의 후위연산이 되게 됩니다. 보이시죠? 넘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쪽에서 출력이 되게 되면서 변수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는요 후위 연산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이두 부분에 대한 부분만 계산해주기 때문에 7과 4의 0 0 0 0 0 1 1 1과 4 0 0 0 0 0 1 0 0이라고 하는 이두 부분의 앤 연산을 해주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겹치게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넘도 4가 됩니다. 두 개의 출력하는 부분에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44라는 숫자처럼 보이게 되지만 정답은 44였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18번입니다. TCPI p 계층의 인터넷 계층과 대응되는 OSI 7계층을 작성하시오. TCP i p 의 인터넷 계층은 OSI 네트워크 계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자, 현재 지금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케이스 뒤쪽에 브레이크 부분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현재 넘비라고 하는 부분 1이기 때문에 1은 분석해 케이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 1을 출력한 뒤에 브레이크문이 있었다면 케이스문은 끝나게 되지만 브레이크문이 없는 상태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2도 그리고 케이스 3도 디폴트까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브레이크문이 있었다면 1만 출력되고 프로그램을 종료되었을 겁니다. 20번입니다. 테스트 목적에 따른 테스트 종류 중 과다 정보를 입력하여 과부하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기법입니다. 과부하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 스트레스라고 하게 되는 강도입니다.